안녕하세요. 쑥다육이에요. 오늘은요, 제가 다육이 물을 좀 주려고 해요. 약물도 좀 주고, 이게 잎이 자꾸 떨어져서 잎이 홍패패인데요. 물을 좀 줘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메머드 약을 좀 영양제랑 섞어서 조금 주려고요. 그래서 제가 조그만 데다가 그냥 여기다가 약을 큰 데다 타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그냥 담았어요. 그냥 위에서 주려고요. 이게 다 담그려면 오래 걸리겠죠. 그래서 그냥 위에서 이렇게 주려고 약을 미리 타놨어요. 좀 마르고 있어요, 얘가. 그래서 좀 듬뿍 줘야 되겠어요.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하고 물 털어주면 되니까 밑장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게끔 이렇게 줬어요. 더 줄까봐요. 이렇게 주고,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일락을 제가 합식해 놨던 건데요, 따로따로 다 심어줬어요. 그래서 이것도 살짝, 요거는 살짝만 이렇게 좀 줘야 돼요. 물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줬어요.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물이 거의 다 빠져나왔거든요. 이제 여기는 그냥 살짝만 줬어요. 혹시 이제 또 벌레가 생길까봐 노지에서도 있었고 또 안에도 들어왔고, 그래서 약을 섞은 거를 이렇게 줬어요. 그리고 요거 데비철아, 데비철아도 줄 거고요. 요거 릴리시나도 지금 여기 안에 놔둬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좀 지금 떨어졌어요. 금방 두 개나. 그래도 뿌리는 목대가 튼튼한 것처럼 보여요. 그래서 요것도 물 좀 주고. 그리고 여기 미니벨금도 지금 이게 좀 이뻐져야 되는데 안에다 놔둬서요, 지금 LED가 약한 것에 있으니까 얘는 그렇게 우짜라지는 않아요. 근데 핑크핑크 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요것도 약 좀 치고, 바구니 물이 샐려나? 이렇게 물 좀 주고. 여기 데비철아가 요거 말고도 큰 게 또 있어요. 근데 요것도 지금 생얼 여기 있고, 요거 이제 철아, 요것도 철아죠. 근데 여기 풀릴 수도 있다고 그래요. 이렇게 물 좀 주고. 예쁘죠. 이거는 밖에다가 좀 달궜어요. 데비철아. 제가 저거는 여름에 샀는데도 튼튼하죠. 우짜라지도 않고. 7월 때인가 6월 말쯤인가 언제 산 것 같은데. 제가 이게 핑크핑크 해줘야 되는데. 약을 다 이렇게. 요거는 아르제를 제가 그 큰 얼굴 옆에가 이렇게 달린 거를 땄어요. 큰 게 튼튼해지라고. 그래서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, 요거를. 그래서 요것도 물을 살짝만 줄 거예요. 뿌리는 다 났어요. 원래 뿌리가 제가 옆에 꽂아놨더니 뿌리는 다 났더라고요. 밑에까지 물이 안 갔죠요. 여기 흙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밑에까지 물이 간 게 아니에요, 지금.
밑에까지는 질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지금 심은 지 며칠 돼서 그냥 살짝 준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릴리시나도 이제 옆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줄 거예요. 얘는 지금 분 구멍이 큰 게 아니에요. 여기 이 판 안쪽에가 있어서 많이 주면 안 돼요. 내가 여기 제가 요 화분에다가 심어 봤는데요. 지금 이거 제일 오래 있어요. 물도 안 주고 제일 오래 있어요. 이거하고 오리온하고 제일 오래 있더라고요. 오리온 같아요. 이거하고 제일 오래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랑인에서 제가 구매한 거고, 실버스타 철화. 이렇게 물을 좀 주려고요. 약도 이렇게 뿌리고, 약이 돼 있으니까 듬뿍 이렇게 줄줄 흐르죠? 이게 지금 땅보가 난 거라서 화장지로 좀 먹어줘야 되겠어요. 받침이 제가 판을 다른 걸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로 해서 조금만 더 줄까 봐요. 혹시라도 깍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약을 지퍼철화예요. 지퍼철화 실버스타 지퍼철화. 하나는 이제 그 이거보다 쌩얼이 하나 있는 거는 밖에다가 조금 내놨더니 가을볕에 탔어요. 한쪽이. 그래서 좀 속상해요. 가을볕에 딴 애들이 많아요. 지난번에 라울도 탔고. 이렇게 지퍼쳐라. 멋지죠? 고속도로 났어요. 멋있어요. 이렇게 멋있게. 제가 이건 진지하게 산 건데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약을 쳤어요. 물도 주고 약도 치고. 치는 것보단 준 거죠. 그냥 제가 원래는 이렇게 물 저면 간수를 해요. 원래 이렇게 주지를 않아요. 근데 지난번에 그 옆 베란다 물 청소를 할 때 그때 한번 흠뻑 저쪽 편에만 흠뻑 줬어요. 그리고 이제 이쪽에 거실 쪽에 다이에는 아예 물을 주지를 않았어요. 이쪽에가 조금 우짜라는 면이 있어요. 그 LED 등 그게 약한 거라서 그래서 조금 웃자라요. 그래도 많이 웃자라진 않아요. 이제 요 정도 웃자라는 거죠. 그리고 얘네는 여름 내 밖에서 달달 구웠던 애들이에요. 릴리시아나도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. 달달 그래도 햇빛 날 때마다 달달 구운 애들이고. 얘 미니벨금은 아예 밖에를 나가야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거예요.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기 뚫려갖고 지금 이 화장지로 이렇게 했어요. 손에 약이 묻었어요. 원래 씻어야 돼요. 지저분하니까 좀 치우고. 네, 이렇게 오늘은 약을 치고 물도 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응치리 약은 안 했고요. 그 깍지벌레 약하고 영양제만 쳤어요. 나중에 또 이제 그 약 치는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약을 뿌려야 돼요.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밖에 것들하고 같이 쳐야죠. 이제 더 추워지면 그때 한번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치고 그리고 들어와야 되겠죠. 그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제 영상이
마음에 드셨나요? 그렇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사랑합니다.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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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. 저는 원래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은 끝내겠습니다.